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영등포구 체육회가 종목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체육회 종목 단체장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등포구 체육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구민체육대회 개최와 하반기 종목단체 대회 개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풋살대회 중등부 우승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회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현장 협치가 잘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으며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의 가치를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